얘기를 물었습니다. 융아, 네가 10초 만에 세상을 날아갔다 온다는 게 정말이니? 물론이지. 이렇게 말하고 용은 뛰어올라 10초 만에 세상을 날아갔다 왔습니다. 용은 매우 지쳐서 돌아왔지만 슬기공주는 외쳤어요. 와, 멋지다!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용은 다시 뛰어올라 20초 만에 온 세상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는 너무 지쳐서 말할 기운조차 없었고 그대로 뻗어서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슬기공주는 아주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봐, 용아, 용아! 용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슬기공주는 용의 귀를 세우고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공주는 아주 크게 외쳤어요. 이봐, 용아! 용은 너무 지쳐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슬기공주는 용의 위를 지나가서 동굴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오만왕자가 있었어요.